2024 신한수월뱅크 KBO 리그 두산베어스와 한화이글스의 주말 3연전 마지막 날입니다. 정수빈과 허경민의 테이블 세터를 꾸립니다. 양의지 김재원, 양석환의 중심 타선이고요. 강승호와 라모스, 박준영과 올 시즌 두 경기 9와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4.82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냈고요. 최인호와 황영목이 테이블 세터를 꾸렸고요. 페라자 노시환, 최은성의 중심 타선. 안치홍과 임종찬 5경기 23과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1승 1패 6.56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가준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기대되는 어떤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빈이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시리즈 3경기 모두 안타를 기록하는 정수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렸습니다. 토스만 도굴전. 유격수 잡아서 일루. 일루 사우십니다. 자, 문동 선수 괜찮을까요? 살짝 스쳤네요. 다행히 글러브를 갖다 대면서 네. 삼고째를 때렸습니다. 높게 솟고 쳐올랐습니다. 자, 오익수가 공을 잃었어요. 담장을 넘습니다. 김재원의 석점짜리 홈런. 문동준을 상대로 첫 타석부터 담장 너머로 타구를 날려보내면서 홈런으로 두산이 3대0 앞서 나갑니다. 공 넘어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잡아당겼어요. 이번엔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백투백 연속 타자 홈런 양석환입니다. 우리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났네요. 예. 잡아당겼습니다. 짧은 내야 땅볼 잡아서 러닝 슛 세이브입니다. 동구가 높긴 했습니다만 강승호 선수가 이미 베이스를 쓸고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집중력이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바운드가 크게 튀면서 1루 스킬을 넘겼습니다. 1루 주자 강승호가 2루를 지나 3루로 타자 주자 라모스도 2루까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문동준을 공략하고 있는 두산 타선입니다. 비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피홈런 어떤 그런 수치도 굉장히 좀 올라갔고요. 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박준영 선수가 출루를 합니다. 굉장히 선발 출수들이 좀 많은 실점들을 하고 있고요. 들어 올렸습니다. 우중간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자, 우익수가 콜을 외쳤습니다. 페라자가 잡습니다. 주자 모두 태급. 3루했던 강승호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두산이 또 한 점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5대0. 이제 풀카운트. 내렸습니다. 유격수 잡았고 일루.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네. 스윙. 자, 공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황영목 일단 2루에서 멈춰섭니다. 썼어야 하는 시리즈였는데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바깥 쪽에 볼이군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노시환 선수입니다. 있는 시리즈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때렸습니다. 살짝 먹힌 타고 좌중간 중경수 잡지 못합니다. 1루했던 황영목이 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은성의 추격의 적시타 점수 5대1. 일단 최은성 선수의 타점으로 한화가 곧바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패 기간 중에 이제 점수 있었고 예. 안치홍이 밀어친 타고 이번에는 우중간 오익수 잡았습니다. 자리 홈런을 기록했던 김재환 초구를 밀어냈습니다.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좌중간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립니다. 김재환 여유있게 2루까지 두 타석 모두 장타를 때려내고 있는 김재환입니다. 당긴 타고 유격수 황영복 일로 3아웃입니다. 한번 된다 그러면 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잡지 못합니다.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첫 타석 안타를 기록하는 이재원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어떤 그런 낮 경기 몸쪽 깊었습니다. 몰래
슬라이스로 출루하는 정은호 선수입니다. 높게 오면서 볼넷입니다. 축구를 들어 올렸는데요. 높게 떠올랐습니다. 1호수와 중견수, 오익수가 모두 모입니다. 자, 파주가 잡지 못했어! 그 사이에 이재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따라붙는 하나이글스, 점수 5대2입니다. 아, 지금은 좀 폴프레이가 페라자 선수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파이팅이 있었다면 최근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예. 스윙! 철가! 들어 당겼습니다. 이병수 3점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터립니다. 두 점을 더 추가하는 하나이글스입니다. 이제 5대4 한 점 차! 잡을 수 있는 타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실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두 번째 타석도 일단 찬스가 찾아옵니다. 최은성이 들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가 달려 나와요. 사이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점수는 5대5. 동점을 만드는 하나이글스입니다. 최준호 선수가 결국 2회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김태균 선수가 이제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내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오릅니다. 이번엔 중견수가 팔을 쭉 뻗었고 타구를 잡아내면서 3아웃이 됐습니다. 볼넷입니다. 오늘 두 타석 모두 볼넷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은원입니다. 주자 뜁니다. 공 1루로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도루 성공하는 정은원입니다. 지금 두 번째 도루 성공. 결국 볼넷입니다. 끈질기게 커트를 해냈고 최인호가 또 하나의 볼넷을 얻어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타. 정은원이 선두를 들었고 공을 한 번 흘리는 사이에 주자들은 한 배씩 더 이동합니다. 황영복의 역전적 시타. 이글스의 무기벨치가 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주자 3루와 2루 상황이고요. 타석인 페라자입니다. 정을 하면서 좀 흐름을 또 하나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있고요. 핫 스윙, 스트라이크 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이닝 종료.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가 잡고 일로! 아... 세이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네. 빠르게 나왔네. 네, 네. 조수행 선수가 빠르게 먼저 베이스를 쓸었습니다. 주자 뜹니다. 공 1루로 1루에서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번트를 댔어요. 문동주 잡고 1루 1루 싸우십니다. 그 사이에 조수행은 3루로 이동을 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3루는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조수행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 6대6. 다시 동점을 만드는 두산입니다. 야, 양 팀의 어떤 타선들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배트가 부러졌습니다. 짧은 타구입니다. 중견수가 달려내려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지금 배트가 부러져서 꽂혔어요. 어제도 배트가 부러졌던 양이죠. 그러네요. 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테러! 넘었습니다! 다시 경기를 앞서나가는 두산 베어스! 김재원의 3억점짜리 홈런이 또 한 번 터집니다. 자, 이제 하나는 두 번째 투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장지수 선수입니다. 올 시즌 4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지는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때렸습니다. 중견수 나가다 멈췄고 타구를 잡아냅니다. 3 아웃입니다. 밀어냅니다.
우중간에도 꽤 떠올랐습니다. 중견수와 오익수와 따라갑니다. 3점을 때립니다. 2루에서 멈추는 박준영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마지막 듀얼로 2번 서우십니다. 정은원이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때렸습니다. 투수 사이로 빠져나갔고 던질 수 없습니다. 내야 안타로 기록됩니다. 볼넷이에요. 오늘 허경민 선수 3출루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짧은 타구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와 2루 주자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양의지가 이겨내네요. 양의지의 2타점 적시타로 점수는 11대 6이 됩니다. 올 시즌 7경기 7과 3분의 1이닝 투하면서 1패 6.14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볼넷이에요. 김재현 선수는 오늘 4타석 모두 출루에 성공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에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양석환의 말로 홈런. 양석환이 또 한 번 담장을 넘겼습니다. 시즌 6호. 베이스를 모두 비우는 그랜드슬램. 17경기 14이닝 소화하면서 2승 2홀드 3.21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볼넷입니다. 아, 지금의 어떤 볼넷은 풀카운트. 주자가 뜹니다. 밀어냈고 왼쪽으로 좌익수 킬을 남깁니다. 스타트를 끊었던 이진영은 어느새 3루를 들었고 홈까지 충분합니다. 정은원이 복귀 첫 안타를 타점과 함께 만들어내면서 15대 7. 때렸습니다. 1루수 전진. 차분하게 잡고 1루에. 그 사이 정은원은 한 베이스를 이동합니다. 3루에 자리합니다. 체크 스윙이 됐습니다. 잡아놓고 1루! 아웃입니다! 일단 3루 주자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는 15대 8이 됐습니다. 네, 환상으로 아, 네. 보이네요. 네, 빠르게 네. 판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았고 1루에 던지면서 3아웃입니다. 4이닝 소화를 했습니다. 4월 16일에 시즌 첫 1군 등록이 돼서 올 시즌 2경기 등판을 하고 있는 장민재 선수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예. 곤란해요. 지금 잘 봤어요. 끌어당겼습니다. 1미간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박준영 2루에서 멈춥니다. 당긴 타구 정은원 2루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아냅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빠져나가면서 3루 주자 박준영 득점. 한 점을 더 합니다. 점수 16대 8이 됐습니다. 허경민 선수의 장점이라면 내렸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입니다. 정수민을 불러들이는 양이지. 점수 17대 8이 됩니다. 야, 양이지 선수 참 대단하네요. 스윙 스윙 투앤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딸이 없기 때문에 밟고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오늘 안치홍 멀티입니다. 지난 시즌 32경기 25와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1승 7홀드 밀어친 타고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안치홍은 2루를 지나 3루까지 도달을 합니다. 투아웃인수의 연속 안타입니다. 스윙 크게 어칩니다. 몸쪽으로 스윙을 하는 선수예요.
낮은 컷으로 들어갑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때렸습니다. 내야 땅 골 유격수 막았고 일로 일로에서 세이브입니다.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파울 지역이 높게 떠오르면서 3루수 노시만 선수가 잡아냅니다. 그런가요? 아 저는 어떤 걸 써도 자 잡아당겼고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스윙 원볼 원스트라이크. 김재환은 뭐 김재환 어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올 시즌 7경기 6과 3분의 1이닝수 하면서 1세이브 1.42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는데 좀 편리한 어떤 투수라고 볼 수 있어요. 초구를 때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라모스가 잡아냅니다. 선에서 아주 든든하게 지원을 해줬어요. 맞아요. 볼입니다. 볼넷.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잡았어요. 1호! 1루! 1루에선 세이브입니다. 6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와. 때려냈어요. 오른쪽 오익수 잡아내면서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17-8 두산이 한화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합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류지연의 서른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이호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